자,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할 게임 어 펫샵 애프터 다크. 식물에 물을 주고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고 절대로 절대로 불을 끄지 마세요 라고 적혀있네요. 가보겠습니다. 이게 펫샵이라고? 생긴 거 마음에 안 들어. 동태눈깔이야. 되게 어둡네요. 무슨 고딕꽃집 같아요. 펫샵이에요. 식물도 팔긴 하지만. 아, 저 일 때문에 왔는데요. 조건은 전부 만족하시나요? 어, 그럴걸요? 예. 동물 돌봄이 급구. 동물 및 식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안 됨. 숙박이 가능해요. 뭐야, 숙박도 해줘? 저 알레르기 없고 숙박도 가능해요. 완벽하군요. 당신이면 되겠어요. 와, 정말요? 근데 약간 옷 스타일이 좀 중2병스러우신 듯? 하루에 한 번씩 식물들에게 물을, 동물들에게 밥을 주면 돼요. 그 일만 다 끝내시면 나머지 시간은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. 어 뭐야, 개꿀 알바! 대신 가게 안에만 있어주세요. 그게 다예요? 그게 다예요. 뭐야 이게. 개꿀 알바?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.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을 끄지 말아주세요. 뭐야! 하고 싶다. 절대 하지 마세요, 툭! 절대 함. 에? 밤에도요? 밤에도요. 주무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대를 써주세요. 뭐야, 근데 불 맞아 혼자 꺼지면 어떡해? 오늘 해야 할 일이 이미 전부 끝났으니까 밤이 될 때까지 쉬시면 돼요. 어? 그럼 저 그냥 퇴근하면 안 돼요? 뭐임? 난 알레르기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어? 낮 한 번, 밤 한 번 지날 때까지 있게 되겠네? 오늘까지 합쳐서 이틀인 거겠지? 이런 건 항상 헷갈린다니까. 바보야? 아무 일도 안 하고 돈 받아도 되는 걸까? 불만해서 좋을 거 없겠지. 먼저 좀 둘러봐야겠다. 카운터 위에 쪽지 확인해볼게요. 뭐야, 반려동물들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.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. 응? 이게 뭔 뜻이람? 내가 봤을 때 이 방의 식물은 전부 건강해 보이네. 이게 식물이야 설마? 다른 방을 확인해봐야겠어. 이게 동물들 방인가? 아니 동물이 없는데? 아니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는? 아니 이건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이 방은 비어있는 거 같네. 그냥 긴 복도잖아. 이 꽃병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. 꽃병이고 여기가 자는 곳인가 보다. 침대보단 소파에 가깝지만 게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불 끄는 스위치는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. 불을 못 끄네 애초에. 솔직히 불이 되게 어두워서 잠에 드는 것도 쉽겠는데. 어? 뭐야, 잠들었어? 어? 아니네요. 도와줘. 제발 날 꺼내줘. 네? 뭐야, 일어난 거네? 아직 졸린데. 어젯밤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뭐야 얘. 노답. 자, 일단 물 주고 밥 주고 해야죠. 불 끄지 않기. 어, 이건 뭐야? 다 볼 수 있다. 이 책은 제목이 있어야 할 곳에 적힌 게 없잖아. 안에도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. 뭐야 이게. 두꺼운 표지. 이것도 책인가? 여기 주인은 독서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. 무슨 내용일까? 퍼즐책. 이거 하나 다 보고 갈게요. 시간이 그렇게 늦은 때가 아닐 텐데. 폭풍이 오는 걸지도 몰라. 이건 자는 거고 일단 넘어가요. 근데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냐? 어제처럼 비어있네. 왜 오늘이라고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다. 여기 긴 복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? 운동은 되겠네. 해거라고? 아,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동물들은 안 보이네. 물고기가 정말 작은 거였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. 동물들이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말라. 아니 이게 뭐야? 얘네 밥 주면 되는 거예요? 병으로 가득하다. 일반 동물 먹이라고 적혀있다. 동물들한테 주는 건가 보다. 이거는? 여긴 잠겨있다. 2단계 패션. 진짜 개 창렬 패션 아니냐? 누가 데려가? 어, 먹이가 사라졌대.
뭐야 먹어 이거를? 만져보고 싶어요. 오 하트, 하트로 변했다. 이거 준애들은 하트로 변하네요. 자 밥먹아 민지. 자 다정이. 동물들은 이게 다인 것 같아.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지만. 자 찰스 가고 다음 식물. 식물에게 물 주는 게 더 직관적이네. 뭐지 투명 드래곤 필살이다. 헉 투명 드래곤 아시는구나. 오 반려동물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. 불 끄고 싶다. 불 끄는 방법 없을까? 자 애들 일단 물 좀 다 줄게요. 아, 나 식물 좀 많이 죽여봤는데 미안하다. 식물들에 물 다 줬다. 네. 여긴 어디야? 어 방이 그냥 빙글빙글 도는겨? 이제 자면 될까요? 끝인가 뭐? 할 일? 자면 되나? 자면 될까요? 네 오늘 다 했는데 할 거?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낮잠이나 잘까?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인지 피곤하네. 내 목소리가 안 들려? 나 여기 있어. 이제 남은 힘이 많이 없어. 다시 해야겠다. 응? 내가 왜 카운터에 서 있지? 눈 좀 붙이려고 했는데 뭐야 이게? 목유병?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? 왜? 여기 급여예요. 어 뭐야 개꿀 감사합니다. 되게 큰 돈인데 얼마 받았어? 혹시 이소스의 불편에 대한 보상도 조금 넣어뒀답니다. 아 불편하긴 했지. 왜 아직도 서 계신 거죠? 아 왜 눈치를 주고 그러세요? 죄송합니다. 가볼게요. 뭐야? 어? 당신의 실수를 제가 눈치 못 챌 것 같았나요? 보통 때라면 당신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발버둥 치는 걸 가만히 뒀겠지만 당신의 고통을 즐겁게 할 시간마저 저에겐 없어요. 어? 뭐야 이게? 제발! 에? 뭐야 이거 제발로 변했는데요? 아니야 아니야 시작 버튼이 없어졌는데 제발 눌러볼까? 이게 뭐야? 잠깐만 잠깐 나 아까 어? 어 죄송합니다. 변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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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한다. 아까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그걸 뭔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뭐라고 하죠? 오 그게 지금 당신이 여기 온 이유와 상관이 있나요? 아 아니요 죄송해요. 뭐야 진짜! 아 뭐야 진짜 제발! 아 깜짝아! 아 나 진짜 제발 깜짝아! 도와줘 제발 아무나 날 꺼내줘. 아 진짜 개놀란. 아 뭐야 벌써 아침이잖아. 아직 졸린데. 좋아 이제 동물들한테 먹이 그리고 식물에 물 주면 된다. 아 진짜 너무 놀랄 거야. 뭔가 다른 건 없고요 여기? 변하는 게 있지 않을까? 다 눌러보면 뭔가 변한 게 하나쯤은 있을 거야 그치? 어? 방이 없어졌다? 잠깐 여기 원래 방이 하나 더 있지 않았나? 아니다 아직도 동물들은 안 보이네. 물고기가 정말 작은 거였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수조는 꽤 크잖아. 메모에는 동물들이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지. 자 일단 다 적을게요. 어 모기가 사라졌어. 좋아. 자 우리 민지 다정이 찰스 세바스찬 철수 그리고 두파리 불 끄는 게 없나봐 아직은. 좀 후반 가면 나오지 않을까? 아 제발 뭐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아. 이 서랍은 씨앗으로 가득 찼네. 씨앗 맞겠지? 내가 모르는 언어로 적힌 게 대부분이지만 사진을 보면 식물 같아. 이건 뭘까? 왜인진 모르겠는데 만져선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. 자 근데 애들이 이거 하면 창박해진다. 자 물 다 주고요. 다 했어요 저. 그래요 잘게요. 네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아.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낮잠이나 잘까?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왠지 피곤하네. 으
내 목소리가 안 들려? 나 여기 있어. 내가 왜 카운터에? 아니 뭐야 이거? 아니 야발 꿈이야? 아 감사합니다. 저기요. 아 왜요?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건가요? 어지간히 심심한 모양이군요. 안타깝게도 전 지금 바쁩니다. 따라... 아 왜 그래 언니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 나 안 꺼내주면 어떻게 되는 건데? 아 제발. 되게 어둡네요. 코디 꼼짝 같아요. 패샵이에요. 네?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. 도와줘 진짜 제발. 아니 놀라잖아. 님도 안 놀라? 개 무서운데? 어! 하나 더 생겼다! 드디어! 작은 상자는 뭐지? 전에 봤을 때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? 에? 전에? 위에 숫자 비밀번호로 된 자물쇠가 있어. 세 자릿수. 어디에 쓰는 걸까? 환경 설정에 집중해라 라고 있네? 아 잠깐만. 아 뭐야! 429 429 뭐야! 어떻게 이거 불 꺼진 것 같은데 찾았다 어떡해! 여기는 어디지? 됐다. 뭐야 나 왜 전화기에 대고 말하고 있냐? 누구세요? 그건 안 중요해. 네가 해줘. 어? 어? 무스부? 어?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저기요. 끊었다 다시 걸어보실래요? 전화기가 갑자기 왜 안 된 거지? 뭔가가 내 힘을 막고 있어. 알겠다. 이건 단지 데모일 뿐이구나. 너는 잠깐의 즐거움을 얻고 네 삶으로 돌아가겠지만 네가 가도 그만둬도 난 여전히 여기 갇혀있을 거야. 날 잊지 말아줘. 오, 진짜 끝난 거예요? 아유, 게임 개설해놨네. 야, 이거 정식은 해야겠다, 나오면. 잘 만들었다. 아, 재밌는데요? 아, 데모부터 개잘 만들었는데? 뭐, 다시 틀어도 변하는 거 있나? 야! 다시 못해! 야, 잘 만들었다! 내가 갑툭튀는 없는데 무섭네. 아, 이거는 제가 정식 나오면 다시 해볼게요. 재밌네, 이거. 아무튼 공포게임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재밌네요 게임. 노! 좀 꺼내주세요! 군대에서 좀 꺼내주세요! 제발! 여보세요? 뭐야? 안 들려요! 끊었다가 다시 걸어보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